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로 편입한 김효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듣기 때문에 학교 수업과 편입 공부를 같이 병행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수능 공부를 할지 편입 공부를 할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는데 수능은 많은 과목의 방대한 양을 다루지만 편입은 제가 자신 있는 수학, 화학 과목을 시험 본다는 것을 알고 편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윤기세 교수님의 일반화학, 고급화학 강의를 통해 일반화학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학교에서 다루는 일반화학 원서책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강의 수업 내용이랑 원서의 개념 내용을 같이 정리해서 정리본을 직접 만들었고 정리본의 개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백지의 개념을 여러 번 쓰면서 공부했고 나머지 시간은 원서의 연습 문제를 풀었습니다. 오태훈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따로 미적분한 원서를 보진 않았고 오태훈 교수님의 1.5, 3.0 교재를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독서실에 도착하자마자 9시부터 12시까지 매일 3시간씩 공부를 했는데 1시간은 전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1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나머지 1시간 동안 강의를 복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별다른 자료 없이 강의에서 사용한 책만 다 해독하면서 계속 풀어보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김영편입 유튜브에 올라온 자기소개서 특강을 참고해 혼자 작성해보고 주변 지인들에게 첨삭을 부탁했습니다. 7월에는 편입을 위한 공인영어 시험 준비 때문에 7월 말부터 본격적인 편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수학의 경우 7월부터 11월까지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풀이를 암기하는 방식으로 복습을 했고 12월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풀면서 부족한 개념을 더 채웠습니다. 화학은 7월부터 9월까지 일반화학 강의를 복습하고 일반화학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고급화학 강의를 듣고 일반화학의 난이도 있는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는 지금까지 배운 일반화학, 고급화학의 개념을 복습하면서 대학의 일반화학 원서의 연습 문제를 풀면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같이 병행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합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합격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편입시험을 공부하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험을 위해 충분한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으나 시험 직전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험날에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한 달 동안은 당일날 계획한 양을 끝내면 아무리 공부가 일찍 끝나도 집에 가서 충분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또한 가끔씩 하루 정도는 친구들을 만나 기분 전환을 하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물리, 화학, 수학 세 과목을 모두 공부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물리를 공부하지 않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수학, 화학을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수학, 화학 시험만 치르는 대학교의 화학공학과만을 지원했습니다. 시험을 목적으로 편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학공학과 학부 과정에서 여러 수업을 들으면서 진로에 대해 더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가 실제 시험을 모의로 치러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않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멘탈 관리가 어려웠는데 교수님께서 항상 학생들을 다독여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마인드 컨트롤이 수월했습니다. 강의책이 필요한 내용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복습만 열심히 하면 돼서 시간 대비 학습 효율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는 잠시의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다른 과목 공부에 자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편입이란 단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꼭 좋은 결과로 보답을 받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뛰어넘어 전공과 진로를 바꾸다. 김영편입 화이팅!